예. 굶은 대감이라고 그쪽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되나? 예, 할아버지요. 맞습니다. 그래도 요 자리인지 저 자리인지 한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지. 맞습니다. 대감이라고. 네, 한 번씩 술도 얻어먹고. 그렇지요. 음식도 얻어먹고. 예. 과일도 얻어먹었어요. 이제 그럼요. 그렇지요. 할아버지가 못다 산 명만 주시고 복만 자손에게 남겨주고. 다 극락으로 시황으로 이제 헐헐 갑시다. 그렇지요. 좋은 사람 만나가 새끼 키우고 달라고 조금만 빌어주고. 그렇지요. 네. 예. 김잔대야. 네. 우리 엄마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요. 돈 많이 많이 벌게 해줄 거야. 이 무슨 동전데? 네? 할머니 따라. 어느 할머니? 금방 할머니 얘기하는 거. 누가 할머니? 네. 그 누군데요, 그 할머니가? 칠성 할머니. 그래서 칠성 할머니가 올 때 양시가정 김시명당 양주부리 손길 잡고 네. 그래서 엄마 지키러 왔다. 네. 이때까지 너가 엄마 지켰지? 네. 뭐 딴 짓 다 해도. 그래도 우리 엄마 이만큼 버티게 해준 거는데요. 그럼 맞아 너지. 그래서 그게 업으로 왔으니까 그냥 할머니가 업동자라고 얘기해 준 거야. 이제 엄마 건강 주고 밥 잘 먹고 애들하고 잘 애기하고도 잘 지내고 자기 할머니하고도 싸우지 않게끔 이제 엄마 깨우쳤지? 내가 딱 떠왔고 열심히 지켜줄게요. 그래 알았어. 실컷 놀고 앉아 엄마한테. 시원해요. 잘해 이제. 자 이렇게 오늘날에 양시가정 김시명당 예. 우리 정사생이란 김씨 부인 다 신의 이제 뭐 태송이라면 태송이고 상천이라면 상천이다. 제대로 모셨으면 잘 불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신명이 아니니까 오늘은 다 상천을 하고 회향을 한다.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네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부모의 뭔가 우환이 들든가 너희 요 새 식구보다는 부모한테 우환이 들든가 너희들 집안에 우환들 일이 자꾸 들으니까 이 살에 살수록 낱낱이 걷어주고 예. 또 가시는 길에 또 발로 차고 가지 말라고 미련 남기지 말라고 그래도 그동안 다 상문이다 주당이다 다 낱낱이 거는 살에 살수록 낱낱이 걷어서 우리 예. 양시가든 김시명당 맑게 맑게 닦아서 이제는 기문은 막아놓고 신의 전기는 나한테 왕래할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맑은 전기는 열어놓고 예. 다 차례차례 악기잡기 물리러 갑시다. 가자 같이. 나 혼자 가기 너무 서럽다. 얘 동생. 아 허리야, 머리야. 나를 좀 풀어주든가. 내가 우울증에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우울증처럼 이렇게 있다가 귀신이 부르는 누가 부르니까 내가 글로 갔지. 그래서 내가 떨어져서 낙매기가 되고 예. 몸이 춥고 떨리고 그래서 상문고에 네가 이렇게 걸려있다고 상문고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같이 따라들다 보니 네가 만사가 그 전에 잘못한 것도 있지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완전히 타고들은 거야. 그래서 딱 눕혀놓고 꼼짝을 못하게끔 가자. 나는 왜? 나 왜 못 살려주는데? 네 신 받았다며? 왜 나 못 살려주는데? 살려준다며? 언니가 해준다며?
나 고쳐 준다며.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이 자살고에 매이고 상문 주단에 걸리고 타살같이 간 격이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꼬금이 한번 풀어줄게. 알겠지? 기다릴게. 그래서 이렇게 살을 풀자 하니 먼저 제일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잖아. 그래서 상문고에 매인 거, 상문살, 주당살, 배코살 자꾸 끼어서 우리 김씨 부인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임폐가 될 수 있는 거 오늘서 걷어가신다니 풀고 갑시다. 가자 그러니까. 경민이 너는 네가 이 성격인지 몇 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원래 아니랬잖아. 근데 자꾸 이렇게 기운이 눕잖아. 다신 때문이니까 맨날 그 고민에 빠져 있어. 그게 이만큼 눕져 있다고 네 가슴에. 아프지? 내가 손가락 하나밖에 더 올렸니? 그러면 여기에 여동생도 있지만 아까 이 신의 명패를 갖고 있던 분들이 신당이 없으니 어디로 앉겠어? 몸으로 다 앉았잖아. 가야지. 갑시다. 갑시다, 할머니. 응? 그래, 얌전하게 논다고 내가 다 속을 줄 알았지. 우리 동자 애기도 가자. 선녀도 가자. 간다 해놓고 안 가는지 알아, 내가. 자, 가자. 이제 계속 살을 풀다 보면 네가 오바이트 나오면 해래. 거기 있어라.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김씨 제자 몸주에 앉았던 허주아씨 몸수로 잠시라도 퇴마해서 물려놓고 자 이제는 결계치고 가도록 합시다. 너를 사랑하는 원앙인데, 어? 나 말고 어떤 남자고 네가 연애를 해보겠다고, 데이트를 해보겠다고 절대 안 주지. 제일 처음 왔던 원앙.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진상이고 말썽나는 사람만 네한테 와서 약을 먹거나 술 미친 거이거나 또라이거나 재밌지. 응? 그렇게 내가 바람을 줬던 거 오늘 이렇게 박살나고 나니 갈라니까 아쉽다. 네 향기라도 이래 뒤에서 좀 맡고 가고. 맨날 네 뒤에서 이래 숨어 있었다. 네 이제 다 들통났잖아. 이제 다 들통났지. 그동안 네 뒤에서 내가 이렇게 서늘한 기운 주고 시커멓게 보여주고 했던 거 오늘 썩 마지막으로 물리고 갑시다. 이렇게 신이다 아니다 이름 짓고 허주다 귀신이다 조상이다 맞다 안 맞다 이때까지 했던 거 맑게 닦아서 신명에서 너한테 일신의 성불 길 열어줄 거고 진짜 신에서는 이제부터 길문 열어서 도와줄 거고 허주어 신은 몰아내고 일신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으니 어떤 기운이 들어오겠냐. 네가 이런 그 빙의가 된 줄도 몰랐고 이렇게 귀신의 가물에 기운에 눌려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 거 오늘 싹 걷어놨으니 일단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 이정성하고 네가 당장은 못 와도 그래도 100일 정성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조금 가리면서 뭔 일 있으면 연락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김명에서 오늘 이정성 천번도 잘하고 만번도 잘하고 너희 식구들 다 명사고 너 건강사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말게. 신의 일에 갇혀가지고 살지 않아도 도와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란다. 오늘 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